네,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국 신규 확진자 수가 2천여 명을 오르내리는 가운데 지역에서도 확산세가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동에서도 일상 회복 일주일 만에 2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자세한 확진자 현황 살펴봅니다. 우리 시에서도 단계적 일상 회복 시작일인 11월 1일부터 오늘까지 2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중에서 지난 주말과 오늘까지 3일간 15명이 발생해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24명의 확진자는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7명, 20대가 9명으로 60대와 20대가 전체 확진자의 67%를 차지합니다. 주요 감염 경로로는 외국인 확진자 관련 8명, 타 지역 확진자 접촉 8명, 지역 내 재감염으로 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은 공동 숙소를 이용하며 집단 감염으로 이어졌고, 수도권 등타 지역 방문 후 감염된 확진자들이 가족, 직장 동료, 지인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지역 곳곳에서 산발적인 재확산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